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찬송을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푸르고 아름다운 여름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이 성장하는 계절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신앙도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임하사 그 귀한 얼굴을 보이시고 그 자비로운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목마른 사람 사슴처럼 간절히 사모하고 있사오니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충만하게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믿음이 성장해야 할 이 여름에 저희의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기도와 묵상으로 경건하게 하루를 시작하려 했던 다짐이 더위를 핑계로 중단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불평하였고 우리 입술의 찬송은 어느덧 짜증으로 변하였습니다. 힘든 자를 도우며 하루에 한 가지라도 선행을 하고자 했던 결심도 무더위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역사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나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지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주의 이름으로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입술을 통해 드려지는 기도와 찬양이 진실한 마음이요 온전한 신앙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영육 간의 죄를 자복하게 하시고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은 부정했고 목은 교만한 죄인이었습니다.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믿음대로 살지 못했고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외식하며 살았습니다. 주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주를 위하여 진심으로 봉사하지 못했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간절히 비옵기는 우리의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을 받아 주시어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더럽고 초하고 냄새나는 육신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찬송과 말씀의 옷을 입혀 주시길 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감사의 찬양을 드릴 때 옥문이 열리고 다윗이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간 것처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에도 그때와 동일한 생명과 능력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미련한 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늘 가는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찬양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한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당신을 찾아온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뜻하지 않는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도와주시어 회복이 있게 해주시고 사탄과 마귀의 유혹을 당한 자들에게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새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가정의 여러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며 간구하는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어 모든 일이 회복되고 형통해질 수 있게 친히 응답해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뜻이서 이곳에 저희 논영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해 이 지역을 축복하시길 원하시는 주님께서 이 교회로 하여금 지역사회 안에 존재하며 사회에 대한 의식과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위로받는 좋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많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있는 자와 강한 자들에게는 이 교회가 저들의 섬김의 일터가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문화가 이 땅의 청소년들의 영혼을 유혹하며 멸망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것이는 모든 교육자들과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힘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옳은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드리펴 주옵소서. 땅끝까지 주님을 전하라 하신 말씀을 들고 선교 행전을 서신 캄보디아의 유치리 안현주 선교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맡겨주신 사명을 은혜롭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노년 포첸통 감리교회와 한빛 선교센터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부흥하게 하시며 우리 노년교회가 개척한 별빛 사랑교회와 기쁜 우리 교회, 나무 십자가 교회도 선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부흥 발전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그 손길들 머리 위에 하늘의 놀라운 영광을 더하여 주시오며 그 자녀와 가정과 기업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형통의 복이 차고 넘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주님, 강단에 세우신 주의 사자 여상철 목사님을 붙드시옵소서. 그 입술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주린 영혼이 살찌게 하시며 낙심한 영혼이 위로를 얻게 하시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통해 위에 세우신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와 감격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로 19절 상반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로 19절 상반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봉독해드립니다. 야곱이 부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래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아멘.
거룩한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명 환영합니다.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곳에 있는 동일한 은혜와 함께 하시길 소망드립니다. 저는 믿음교구와 청년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여상철 목사라고 합니다. 저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물을 수 있죠. 목사님의 고향은 어디인가요? 라고 부를 때에 저는 어르신들에게 저에게 물은다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성산여시 참이공파 22대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죠.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또 어르신들은 이해를 하지만 젊은 분들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아이고 경북에서 오셨군요 라고 이렇게 이해하죠. 어르신들이 웃는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이렇게 고향이 어디냐라고 물었을 때는 사실상 어디서 태어났냐라고 묻는 거라기보다는 너의 집안에 고향이 어디냐라고 호적을 묻는 질문이지요. 그래서 저는 태어난 곳은 어디냐면 인천이 아직 직할시였을 때에 주한 7동 신기시장 앞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은 다들 이렇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럼에도 저는 물론 인천이 저의 태어난 고향이지만 여전히 저는 경북 성산이라고 이야기, 성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 뭐 저와 아버지는 당연한 것이고 저희 두 아들을 이제 출생 신고를 하기 위해 구청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에도 이제 호적을 적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아무런 의심도 없이 경북 성주군 벽진면 주촌리 이렇게 적었더니 그분이 저를 위아래로 훑더니 아, 잘못 적으신 것 같다고. 사시는 곳을 적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알려드렸죠. 호적이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저는 호적을 적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막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하더니 아 그분이 이제 막 이제 공무원이 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 이제는 호적제가 폐지가 돼서 거주하는 쪽으로 적어도 됩니다. 라고 하길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적을 적은 겁니다. 경북 성주군 벽진면 수촌리로 해주시기 바래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아마 두 아들이 이제 커서 저의 교육을 받을 때쯤이면은 저는 이야기할 것입니다. 너의 고향이 누구냐? 라고 어르신들이 묻는다면 네, 경북 성주입니다. 때론 성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라. 라고 이해할 겁니다. 그러면 눈이 동그래져서 모르는 척하면 참회하시지요? 라고 여러분 성주 참회 모르셔요? 이런 노년교회는 잘 모르는 유명하지 않군요. 언제 한번 성주 참회를 한번 맛을 보여드려야 되나? 네, 성주 참회다라고 이야기하라고 가르칠 예정입니다. 한마디로 저의 이 호적에 대한 고백은 그저 부모님에게 받았다는 뭐 그것뿐만 아니라 나의 뿌리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저의 궁금증의 해소였습니다. 저의 학창시절 제 가장 큰 고민은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나아가야 될까라는 이 고민이 저의 학창시절의 주된 고민이었습니다. 그 처음의 고민의 시작점이었고 그 하나의 해결책이 무엇이냐? 바로 나의 살아계신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증조부의 고향과 그 가풍을 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에는 가풍이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는 학풍이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대학교가 새로 신설되었다 하더라도 미국에는 유명한 아이비리그가 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 순간에 하나를 발견했다 쳐도 그 유명한 사람들을 배출하고 그동안 쌓여있던 학풍을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사실 저희 집안은 그렇게 명문가가 아닙니다. 흔히 남들처럼 큰 선산을 갖고 있어서 아유 그럼 목사님 땅 좀 있으시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죄송합니다. 단 한 평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한 평에 있는 땅이나 재물과 재산에 그거에 가풍을 나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고 도덕교과에서 해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여씨 향약이라고 하여 여씨들이 지역사회에 얼마나 중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발전에 이바지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신학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였습니다. 결국 저는 20살에 신학대학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한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큰 꿈을 꾸게 되었고 로컬 처치에 대한 그 꿈은 여전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의 가풍으로 인하여서 저의 신앙으로 인하여서 저는 굳은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가정에서 태어나셨고 여러분은 어떠한 가풍이 있으십니까? 분명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 저희 집안은 조금 부끄럽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고 굳이 가리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디에 모여 있냐? 바로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주님 안에 형제요 자매요 그 우리의 직분은 이 자리에 모여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노년의 가족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가풍은 무엇입니까? 바로 노년의 가풍을 물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하고 이 은혜스러운 노년교회를 통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붙잡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8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야곱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으로서, 또한 아내는 리브가로서 그는 쌍둥이 형제로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나온 이는 에서라 하였고, 또한 둘째로 태어난 야곱은 둘째로서 이야기하여서 성경은 첫째 나온 에서를 들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였고, 둘째로 나온 야곱을 장막에 거하는 자라고 표현하며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던 아들로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서가 배고픈 와중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게 되고, 이어서 이삭 아버지의 눈이 어두워져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 장자의 축복을 내려줄 때에도 에서의 장자권을 야곱이 뺏어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8장은 고 축복을 빼앗은 이후가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야곱은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까 얼마나 전전긍긍했을까 그것도 봐야 하지만 그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끄셨고 그의 삶이 어떻게 풀려나가는지를 오늘 보고자 합니다. 그의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28절 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서 밧닷 아람으로 갔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결국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자신의 형인 에서가 나를 죽이려는 그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에 내 발이 거하는 곳으로 아무렇게나 뛰어나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차남이었던 야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복주시기로 했던 약속의 장자의 축복이 이미 형 에서에서 동생 야곱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이삭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축복과 이 가정의 축복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은 야곱을 살 길로 내몰게 된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은 처음 가는 길이었고 두렵고 떨린 길이었고 그 길 또한 생명의 위협이 있을 수 있던 그런 곳이었지만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의 복이 야곱을 통해 일어날 것을 믿는 와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를 등을 떠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 믿음을 지키는 행위는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때로 우리가 삶에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의 발을 넘어뜨리려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들로부터 도망가야 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그런 상황이 올 때에 우리는 그저 내 발이 되는 대로 상황이 되는 대로 그저 정처 없이 뛰어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 길, 생명의 길을 인도하여 줄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은 내 마음대로 나가는 것이 아닌 살 길, 생명의 길을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사랑하는 노년의 가족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통해 주시는 축복은 단순하게 지금의 배부름과 넉넉한 삶뿐이 아니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자 그 사람이 회복되었습니다. 또한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나아가 민족이 또한 열방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회복되는 역사를 성경은 수많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 자녀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안정과 평안이 바로 우리의 말씀을 붙잡는 나의 열심과 노력을 통해 내가 세상 가운데 도망간다 한들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에 축복의 삶이 여러분들의 발 가운데 함께이길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8장 10절로 11절은 기록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르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잤다라고 기록합니다.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사람으로 네 주님,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걸어갑니다. 세상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세상을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항상 꽃길만을 걷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실제로 내 앞에 발을 거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치워질 것을 원하고 우리의 삶은 언제나 평탄한 길이 되기를 믿음의 사람들 또한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마 누군가 저에게 가장 추운 날이 언제였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분명히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2011년 2월 7일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제가 그날에 무엇을 연습하냐면 성남에 있는 육군종합행정학교라는 곳에서 군생활을 할 때에 헌병 마지막 교육을 마치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근데 왜 2011년 2월 7일을 꼭 제가 기억하고 있느냐? 특별한 날이기도 했지만 2월 7일이 바로 제 생일입니다. 2월 7일 제 생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군대에서 생일이라 하면은 뭐 길지도 않아요. 요즘은 핸드폰을 들고 가지만 그 당시엔 핸드폰을 들고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공중전화에서 보통 한 3분 또 말 잘 되면 한 5분 정도 집에 전화를 시켜주는 특별한 선물이 있었거든요. 저 또한 생일이 다가오는 날만 기다려서 야 누구한테 전화하지? 엄마 아빠한테 일단 1분씩 하고 가족 한번 묻고 할아버지 전화 1분 하고 여자친구한테 1분 하면은 아 겨우 3분이네 이제 요 생각에 전화번호 누르는 연습까지 속으로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날 하필 훈련이 정말 중요한 훈련이 연기가 되는 바람에 1박 2일 훈련이 제 생에 딱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뭐 따뜻한 미역국도 누군 얻어먹었다는데 미역국은커녕 차디찬 주먹밥 하나 겨우 얻어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은 배식이 와야 되는데 그 빙판이 2월인데도 빙판이 있어요. 빙판에 차가 미끄러져서 사고가 나서 보급이 늦어지는 그 상황. 아직도 2월에 딱 뜨겁지 않죠. 차가운 바닥에 삽질을 해서 참호에 들어가 있고 이제 거의 해가 2월 7일에서 2월 8일로 넘어가려는 그 순간 하늘에는 별을 보면서 처량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솔직히 눈물을 흘리고 싶었으나 참고 있었던 제 마음. 차갑고 추운 마음. 그때 저 성남 비행장에서 북쪽으로 수송기 한 대가 넘어가더라고요. 그것을 문득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비행기 가는 그 방향 끝에 뭐가 있었냐면 저희가 결혼 전에 살았던 잠실 집에 옥상이 보이더라고요. 다 옥상이 보이니까 저게 내 집인데 라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근데 그때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이 아니죠. 왈칵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제 옆에 있던 동기는 얘가 미쳤구나 추워하더니 진짜 미쳤구나 걱정했을 거지만 저는 눈물을 주르륵이 아니라 왈칵 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디찬 바다, 정말 추운 겨울, 누구나 생일을 기쁘게 맞아야 되는 그 순간에 정말 나는 왜 여기서 이러고 있나라는 추운 순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야곱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친형제였던 애굽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엄마 아빠의 말도 듣지 않은 그 애서 들사람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 쫓아오고 어머니와 아버지는 일단 아들부터 살리고자 등을 떠밀어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그곳으로 야곱을 떠밀었던 것. 야곱은 부모님의 그 말에 떠밀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그곳을 갔으나 그의 마음은 분명히 이런 것이 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에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하나님의 큰 복이 대대손손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니 아브라함의 축복을 마음에 품고 야곱은 한 걸음 한 걸음 그 추운 저녁을 걸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야곱은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야곱의 하나님이야 아버지의 하나님이지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거야 라는 마음에 걸어갔으나 그 끝에 뭐가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는 돌만 하나 덩그러니 있는 노숙의 삶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험이 있었고 누구보다도 마음이 추웠고 몸도 추운 그 순간에 야곱의 돌베개를 만들어 누웠을 때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눈물을 흘렸을까요? 아마 눈물도 못 흘렸을 수 있습니다. 그때의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와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함을 보여주고 또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니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게 됩니다.
아버지 이삭을 통해 들었던 그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해 들었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야곱을 찾아오시게 된 것입니다. 마치 룻이 시어머니 나오며 따라가다가 이렇게 고백한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고 고백한 그 순간과 같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네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축복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노년의 가족 여러분들, 성경은 기록하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야곱은 그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붙잡고 있던 순간 아버지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이, 할아버지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춥고 어렵고 힘든 순간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넘어지고 힘들고 하는 일마다 막히는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꽃게만을 허락하시지 않으셔요. 말씀을 붙잡고 축복을 허락하신 야곱에게도 결국 주었던 그 저녁은 차디찬 돌베개였습니다. 그러나 그 땅끝같이 추운 겨울, 어느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답답한 그 마음이 있었던 야곱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만나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혹시 그런 삶에 있으십니까? 나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추운 상황 속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막힘에 계십니까?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하나님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우리가 주목해 볼 말씀은 창세기 28장 15절로 16절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창세기 28장 15절과 16절 오늘의 성경책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오늘 야곱의 처량한 현실 가운데 이 하나님은 직접 임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베델이라고 하는 특별한 곳을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은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읽었던 15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는 이 말씀, 또한 마지막에 야곱의 고백처럼 과연 여기 하나님께서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는 이 고백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동인천에 가보면 내리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엔 특별한 사진 한 장이 걸려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와이 이민 선교 1세대들이 내리교회 앞에서 사진을 찍고 이제 하와이로 일을 하기 위해 출발하기 직전의 사진이 내리교회 담임 목사님실 옆에 복도에 붙어 있습니다. 저는 정말 우연한 기회로 이 내리교회 1세대, 그러니까 내리교회를 다니시다가 하와이로 이주한 1세대의 자녀와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하와이에 거주하고 있죠. 그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요즘 우리 세대에 하와이로 이민 갑니다 라고 하면은 아마 박수를 치며 축복할 거예요. 야, 너 성공했구나. 미국 시민이 되는 것도 좋은데 하와이라니 나도 한번 불러줘 라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조선의 말, 이 시대적 어려움과 차가움 가운데에 이 하와이로 떠나는 이민자들의 마음은 축복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이 조선의 땅을 살리기 위하는 마치 순교자의 마음으로 그들은 출항하게 됩니다. 이름도 듣지 못했던 하와이, 그 땅에 인천항에서 배를 타고 수개월에 걸쳐서 도착하게 되고 불과 2주도 안 돼서 많은 사람들이 물갈이 때문에 복통에 호소하다 죽게 되었답니다. 너무 슬픈 것은 장례를 치르는 아침까지만 그 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고 장례를 치르자마자 자신들의 동포들을 땅에 묻자마자 바로 사탕수수 농장에 나아가서 일을 하도록 명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노예라고 불렀던 이들보다 제 조선의 백성들은 더 비참한 현실 가운데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매일 밤 두들겨 맞았고 매일 밤 서로가 서로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해가 뜨기 전부터 해가 진 다음까지 일을 하고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1세대의 편지를 우연히 읽게 되고 그것을 해석해 주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어떤 성경 구절이 있었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8장 15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 사실은 팔려간 것이죠. 팔려간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었냐? 그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명을 갖고 이 가족을 살리고자, 이 조선을 살리고자 우리가 이 땅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지. 때로는 죽음이 우리 앞을 막을지라도 우리는 해야 돼. 나는 그 소망을 갖고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 깊숙한 곳에 무엇이 있었냐?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언젠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조선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확실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매일의 지옥과 같은 삶을 이기고 이기고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먼 조선에서 편지 한 장이 언제 올까? 한 달, 두 달, 세 달을 기다리면서 정말 동포들을 땅에 묻어가며 그 하루하루를 버텼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헌신과 희생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열매를 주셨냐? 바로 이 대한민국의 복음이라는 것에 가장 중심을 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리교회를 통하여서 기독교인들이 하와이 이주하게 되고 하와이 이주간 이들이 많은 돈을 조선에 보내게 되어 다시 독립의 자금으로 쓰임받게 되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이 땅 가운데 늘어나게 되자 하나님께서 조선의 땅을 축복하사 대한민국을 오늘과 같이 성장시켜 주셨다는 것을 오늘 그들의 우리는 삶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있다라는 그 말씀을 그 당시에는 이루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이 땅 가운데 돌아오게 하리라는 말씀을 성취하셨죠. 바로 그들의 자녀의 축복을 통해서 말이죠. 사랑하는 노년의 가족 여러분들, 우리의 예수의 고백이 야곱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저 말에 그냥 고백이 끝나지 않고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신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과연 내 걸음걸음마다 내 삶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계셨군요. 여기에 계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오늘 말씀 28장 15절 후반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죠. 베델, 비록 너가 있는 그 땅은 추운 땅이고 정말 사람 하나 만날 수 없는 그 땅, 돌베개의 가운데에 세상적으로는 정말 하찮다 못해 부끄럽고 슬픈 그 저녁을 보내고 있지만 내가 너에게 다시 약속한다. 내가 너와 다시 계약하며 너를 축복한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내의 축복의 말씀을 야곱을 통해 재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야곱이 들었던 이야기, 이삭의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여 축복을 주신다는 막연한 축복의 은혜에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사다리를 야곱의 그 추운 가운데 내려주사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베델은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럽고 굴욕적인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 은혜를 상기시켰을 뿐만 아니라 새로 계약을 맺고 계신 겁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인생의 주관자다. 내가 너의 축복의 통로다 라고 하는 것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야곱은 고백하겠죠. 이제는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바로 너는 복이다, 너는 존귀하다, 너는 복되다 하신 하나님을 야곱은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요, 아니 여러분들이 그저 소망을 하는 것을 끝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치 야곱의 축복을 해준 것과 같이 너는 복이 될지라 하였던 아브라함의 축복이 바로 여러분 되시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래, You shall be a blessing. 너가 복이 될 거야 라는 축복의 존재가 아니라 너가 바로 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하는 겁니다. 내가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따라와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따라와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하시겠다,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랑하는 노년의 가족 여러분들, 우리의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의 자녀들에게 담대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옆 사람인데, 옆집 사람인데 하나님께 은혜 받았대, 축복 받았대, 저 권사님 기도 열심히 하더니 저렇게 은혜 받았대 라고 남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나의 이 치욕스럽고 어렵고 힘든 추운 시절을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 고통스러웠던 세상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사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복이 되었다. 너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이 아닌 너의 하나님을 만나길 바란다. 이 말씀의 축복을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자녀와 대대손손 이어지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던 그곳은 야곱에게 가장 치욕스럽고 굴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곳은 야곱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의 하나님을 귀로 듣고 말씀을 외웠던 그 삶에서 그저 머리로서만 믿었던 하나님에서 인격적으로 야곱을 만나신 하나님이 역사했던 그곳입니다. 그러자 가장 인간적으로 치욕스럽고 추웠던 그곳이 가장 은혜스러운 공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추운 곳은 어디입니까? 정말 생각만 해도 몸서리 칠 만한 그런 어려움과 힘듦이 무엇이냐는 거죠. 혹시 지금이 정말 그런 힘듦과 어려움을 살고 계십니까? 차마 아내에게도 말할 수 없고 남편에게도 말할 수 없고 자녀에게도 말할 수 없고 어느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추운 삶을 혹시 지금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때에 우리의 눈이 바닥을 향할 때는 차디찬 돌베개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하늘에 들어 주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바라볼 때에 생명의 주관자에 계시며 우리의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회를 건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배운 것이 무엇이냐? 교회가 세워진 지 30년이 지나면 건물적 가치, 건물의 가치는 0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30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땅의 가치만 남는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큰 저의 마음의 울림입니다. 아, 그렇구나.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땅은 어떤 것이냐? 유대인의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은 예루살렘이라는 땅을 갖고 있지만 나라를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 히틀러의 압제 속에서도 600만 명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압제를 당하였습니다. 죽임당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귀한 자녀로 쓰임받고 있음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과연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아마 그들이 믿었던 것이 건물이나 눈에 보이는 땅이나 어떠한 재물과 가정이었다면은 그들은, 유대인들은 이 땅 가운데에 사라지고도 옛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나라를 회복한 것뿐만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서 축복받은 백성으로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 땅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땅이 아닙니다. 바로 말씀의 축복의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의 그 땅의 말씀을 붙잡자 눈에 보이는 건물도 사라지고 땅도 사라지고 그들의 건강과 생명까지 잃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화려한 건물과 화려한 옷을, 화려한 나의 통장의 넉넉함과 나의 건강한 건강을 붙잡으시겠습니까? 부디 오늘 노년의 표를 왼쪽을 보시면 보시기 바래요. 다음 세대의 꿈을, 젊은 세대의 미래를 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년의 가족 여러분들은 다음 세대에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휘황찬란한 성전을 물려주시겠습니까? 비싼 돈이, 가치가 비싼 어떠한 것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땅을 많이 사서 자녀들에게 땅을 물려주시겠습니까? 부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치가 사라지는 것, 쉬이 사라질 수 있는 것, 있다가도 없는 것, 그것을 물려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은 오직 말씀만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 물려주시길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그래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축복하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지금 이 시간에도 언약과 약속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나 역시도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야곱의 하나님이 14절에 내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 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로 가든지 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걱정하고 기도하지만 우리의 자녀를 주님께 맡겨놓고 나아갈 때에 자녀들이 어디로 나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쓰임받고 복된 자녀로 나아가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많은 유산과 물질을 물려줄 수 있다면 주셔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자녀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오늘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성장될 뿐만 아니라 이 노년의 가족의 가풍, 노년교회의 힘, 저력을 통하여서 이 노년에 왔다 가는 모든 가족 한 명 한 명이 모두 한 사람도 축복받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복을 받으며 모두 세상 가운데 쓰임받으며 가장 어려운 그 순간에도 보호받을 수 있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룩한 이번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노년의 가족 성도 여러분들, 결국 우리가 나의 삶에 받아야 될 것은 믿음의 유산을 받길 바랍니다. 내가 물려줄 것도 믿음의 유산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더 나아가 베델, 하나님의 집, 이 노년교회를 통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직장, 모든 세상의 발걸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되어 이번 한 주 한순간도 주님을 놓치지 아니하는 거룩한 한 주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28장을 통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때때로 차가운 바닥에 누워있습니다. 정말 어찌할 수 없는 막힘과 어려움 가운데에 내 삶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삶이 지금 내가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믿음의 유산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그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그 축복된 말을 듣고 돌아갈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내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축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만나고 돌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신 주님, 성령님과 함께하는 한 주의 삶을 통해 언제나 나의 입술의 고백이 과연 주님 여기 계십니다 고백하며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물질과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 말씀하신 주님, 귀하고 복된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나의 정성스러운 마음을 내려놓사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사 우리의 마음에 바라보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는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가 고달프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때론 육신의 연약함과 물질의 부족함으로 연약한 가운데 세상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을 허락하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우시는 건강과 물질의 은혜를 통하여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꾸지 아니하고 넉넉히 나누며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믿음의 유산을 붙잡고 세상으로 걸어가는 우리들과 주님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다 이룰 때까지 주님과 동행함을 나의 입술과 삶을 통해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 주의 삶도 지키시고 보호해 줄 것을 믿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며 자리에 앉읍시다. 믿음의 유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오늘 오후는 소그룹 예배로서 선교회별 예배로 모이게 됩니다. 참교해주시길 바라고, 또한 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청소년 기도 캠프 코리아로 1박 2일간 진행됩니다. 또한 더불어 7월 8월 행사 계획을 보시면 알다시피 중등부, 초등부, 청년부의 여름 사역이 진행되고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 믿음의 유산을 받는 자녀로 성장하기 위해서 모두가 하나의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후원해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돌아오는 토요일 성경학교 워터파크가 교회 주차장에 토요일날 설치가 됩니다. 어제도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한 물놀이 시설에 많은 지역 사람들이 모이게 됨을 보게 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은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특별한 시간을 갖고자 하니 조금 신경 써주시고 또 수고하고 헌신하는 교사 선생님들과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지난주에 청년부를 시작해서 이제 중등, 고등, 연합찬양팀이 특별한 금요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돌아오는 주는 금요일 주간인데 중등부 학생회장과 찬양팀이 직접 예배를 준비하였고 열심으로 또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성장하는 것을 보러 와주시고 그냥 보러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예배함으로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또한 2023년도 중등고등부 캄보디아 단기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해서 찐 옥수수와 옥수수 찐빵을 두 가지를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보니까 옥수수가 빨리 동이 나더라고요. 혹시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먹는 것으로 그냥 끝내지 마시고 드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이 아이들이 캄보디아에 나아가서 그 땅 가운데 복음화 될 뿐만 아니라 전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경험이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여름 행사 후원 속회별로 많이 해주고 계신데 교회에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도 안 하신 분들은 신경 써주시고 관심과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8월 17일 목요일부터 19일 토요일까지 중부연회 평신도 학예 수련회가 평창에서 진행됩니다. 중요한 것은 8월 5일까지 사전 등록이 마치게 되는데 이것이 사람이 많이 몰리면 조기 마감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은 사무실과 김현란 장로님께 해주시고 비용은 10만 원인데 무료 교회에서 절반을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5만 원이겠죠. 그래서 회비는 10만 원인데 5만 원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례 광고가 있습니다. 세터 이속의 황효순 집사님의 모친께서 소천하셔서
오늘 오후 4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빈소는 봉담장례문화원이고 또한 더불어 풍림 14속 윤지영 집사님 시부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오후 3시 30분 적십자 장례식장 101호로 출발하오니 함께 조문하실 분들은 시간에 맞춰 와주시길 바라고 상을 당한 이 믿음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네, 이 시간 486장 찬송함으로 세상 가운데에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믿음의 유산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 나아간 우리들의 발걸음 발걸음마다 주님 함께해 줄 것을 믿사오니 동행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는 거룩하고 넉넉한 믿음의 가정 노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